함께하는 샤론 코치의 톡톡톡 드디어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둘이만 이렇게 좋아하네요. 그렇죠, 미연 씨. 미연 씨가 이제 우리 네. 시즌 1을 참 정말 잘해서 제가 항상 예 정말 득하다. 열심히 해서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또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스타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점점 예뻐지시고 아이도 이제 톡톡톡 이거 하죠? 네, 그거는 정말 톡톡톡 엄마 오늘 거기 가 네. 엄마 톡톡톡 이렇게 귀엽고 애들이 자랑스러워해요. 유튜브를 네. 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 친구들이 보고 있대요. 29살짜리가 저기 방송국으로 네. 개국하셨다고 맞죠 개국 자랑했다고 민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으면 네, 네. 제가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그 TV 나갔을 때도 네네. 제가 처음 출연한 TV가 그 EBS 저거 네. 봤어요. 네, 학교란 네. 무엇인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스타트한 방송이 EBS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이승현 씨가 했던 백인의 여자. 맞아, 백인의 여자 맞아. 그때 이제 그 제가 단독으로 또 강의하면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이 이제 또 스타트 강쇼.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큰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방송을. 엄마들이 많이 보는 네. 좋아하는 네. 프로. 되게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봐주셔서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방송에 나온 이미지 그렇죠 못됐고 그다음에 강하고, 그렇죠 강하고 돈 많이 쓰라 그러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네. 아닌 것 같아. 좀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줬죠. 좋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해준 거죠. 이렇게 굉장히 말 잘하죠. 예쁘게. 그게 사실이니까. 네, 맞아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그 한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코치님 저 코치님 그 파리 클래식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랬더니 저기 남편분하고 식사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인사하고 싶었는데 인사하면 좀 아닐 것 같아서 인사 안 했어요. 저 그냥 동네에서 막 걸어다니고 동네에서 막 밥 먹고 버스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긴가민가 하신 맞나 이렇게 눈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저 사람이 맞나 안 맞나 내가 방송에서 봤던 그녀가 맞는가 맞아요. 근데 정말 이미지는 정말 네. 다른 거 그렇죠. 상상했던 거라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게 우리 유튜브는 또 어떻게 우리 샤론 코치 TV가 제가 만들고 또 저희 감독하고 해서 편집을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지 안 중요한 내용이 저희가 또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를 저희 강의를 통해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의는 9시에 9시에 업로드 되고요. 요즘 보통 한 일주일에 한 4편 정도 올라갈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좋아요. 너무 그렇죠. 꿀이에요. 그래서 아마 엄마들이 그냥 9시부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려 애 보내고 차 한잔 준비해서 딱 있으시면서 딱 맞아요. 들으시더라고요. 메모하면서. 그래서 많은 그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많이 받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저도 뭐 뜬구름 잡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또 제가 그동안 겪었던 고민이니까 비슷하게 진행을 해서 특히 우리 이 샤론 코치의 톡톡톡은 엄마들이 관점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걸 제가 또 풀어드리는 사이다 같은 프로그램이죠. 맞아, 저 친구랑 그 얘기했어요. 샤론 TV 알고 있는 우리는 행운아. 너무 가는데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많이 보람 있고 감사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질문은 아마 조금 심각하게. 우리 미연 씨가 또 저도 이 질문을 미리 이제 저희가 사전에 회의를 하거든요. 받고 저도 아이고 그래 이 문제가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그래 맞아. 이 문제 얘기하자. 자 질문해 주세요. 그냥 딱 간략하게 얘기하면 요즘에 선행. 선행은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맞아요. 너무 이건 정말 궁금하죠. 정말 고민이죠. 너무 고민이고 네. 제일 궁금해요. 제가 이제. 전국에 네. 어디를 가서도 네. 강의하고 항상 나오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코치님, 우리 옆, 저 네. 5학년 엄마인데요. 네. 서울 애들은, 뭐, 대치동 애들은 네. 고등학교 수학한다면요.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하더라, 통신. 또 어떤 엄마들은 전 싫어요. 전 안 할 거예요. 전 싫어요. 네. 엄마가 열정해서. 아, 엄마가 열정해서.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선행의 단어 뜻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행. 단어 뜻. 선행의 단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예습. 예습이라는 단어도 있고, 예습. 선행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럼 예습, 습은 뭐예요? 미리 학습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선행은 뭐예요? 앞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좀 다른 개념이죠? 개념 자체가. 그래서, 자, 예습은 100% 해야 돼요. 예습은 100%요. 네, 모든 애들이. 네. 왜? 수업에 네. 참여하기 전에 준비하는 네. 거예요. 근데 선행은 아이의 능력에 따라 달라요. 아, 네. 어떤 애들은, 능력이 있는 애들은 먼저 가는 거고요. 어떤 애들은 천천히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습은 뭐냐면요, 우리 그 예습은 자신감이다라는 또 제 강의가 있어서 그 강의 내용을 제가 미연 씨한테 드렸거든요. 우리 예습은 자신감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1번. 1번. 진도를 확인하고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읽는다. 2번.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내용은 물음표로 표시해둔다. 3번. 수업 시간에 물음표로 표시해둔 부분은 더 집중해서 듣는다. 4번. 선생님의 설명이 끝난 후에도 잘 모르겠으면 따로 가서 질문을 한다. 네, 5번. 수업 시간이 끝난 후 다시 정리해본다. 네. 반드시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습은 학교 수업을 본 수업이라고 봤을 때 그 수업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특히 발표할 때,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참고서, 네. 아니면 네. 인터넷에서 찾는 자료를 발표하면, 나도 봤는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아이만의 개인의 경험, 네. 이 아이의 생각을 발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도 네네. 학원에서 배운 거, 네이버에서 나와 있는 거,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그래? 그럼 네 생각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도 네이버 들어가 봤어요? 예, 네, 지식인한테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쪼로록 얘기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준비가 소홀한 거죠.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 생각은 뭐야? 네 경험은 뭐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우리 동네에 있는 뭐 기관 찾아가기 이래서 뭐 소방서를 가거나 아니면 뭐 지구대를 가거나 네. 경찰서 가는 이런 탐방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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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학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귀찮으니까 그냥 뭐 그런 프로그램 보내거나 야, 아빠랑 갔다 와! 이러고 말잖아요. 아빠가 가서 뭐 할까요? 야, 이거 지구대야. 야, 보이시지? 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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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김에 치킨이나 먹자. 그러니까, 치킨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왜 가는지 목적을 설명해 주죠. 이 기간은 뭐 하는 데고, 우리가 가서 이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여튼 우리가 플랜을 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가 가서, 네. 지구대 가서, 거기에 있는 경찰분하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아저씨, 저는 무슨 무슨 초등학교 누군데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혹시 제가 집을 잃어버렸을 때 여기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은 가장 중요한 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상을 만들면서 네. 발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예습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선행은 좀 다른 거예요. 선행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능력에 따라 앞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애들은 뭐 빨리
깨닫는 애들도 있고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좀 천천히 가는 애들이 있는데 네. 결국 목표점은 고3이거든요. 그쵸. 고3 좋은데. 수능까지 우리가 가는 거니까 이 아이가 중간에 빨리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래서 뭐 구간 단속 기간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목표까지 네. 마지막에 누가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는 굉장히 잘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떨어지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엄마들이 선행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학교에서 네. 특히 시험을 볼 때 네. 평가를 받을 때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제한 시간 내에 네. 제 시간에 완성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학교에서 무슨 포스터 한 장을 그린다 그랬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니네들 절대 집에서 연습하고 오지 마. 그냥 와 이랬어요. 어떤 아이들은 와서 처음 해본 애들이에요. 네. 그러면 처음에 뭐 구도라든가 색감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농도라든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막 정말 정신 없겠죠. 그쵸. 우왕좌왕 하겠죠. 네, 네. 근데 어떤 애들은 이미 그려봤어요. 그걸 갖다가. 구도도 잡아보고. 네. 연습했단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예요, 개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걸 네. 수학으로 본다면, 네, 네, 네. 어떤 아이가 3학년인데 수학을 2년 선행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두뇌는 5학년 두뇌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을 3학년 시험지를 받았어요. 네. 그럼 3학년까지 진도한 애는 3학년 수준에 맞게 풀겠죠. 그쵸. 그럼 얘는 속도도 천천히 가고, 푸는 방법도 조금 다르겠죠. 그쵸. 근데 5학년에는 머리가 5학년인데 몸은 3학년이에요. 3학년 문제 받아요. 다른 방법으로 하우투도 다를 거고 그렇죠. 스피드도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능력 차이로 본다면 우리 내신에서 학교 평가에서는 선행을 한 애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요. 일본의 어떤 학교에서는 3학년 수준에 막 않게 다른 식으로 풀면 오답으로 처리한 데도 있더라고요. 아예 딱 근절시키는 네. 거죠. 못하게. 네. 네. 그렇게 못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는 답만 나오면 되고. 그쵸. 그래서 이 개념은 좀 달라요. 또 하나는 만약에 고등학교로 가면 네. 수능을 이제 고3 11월에 보거든요. 근데 일반고의 교육과정은 아직의 진도가 네. 고3까지 가야지 끝나요. 그렇죠. 끝까지 가야지 끝나는 네, 건데. 진도가. 네. 근데 시험은 12월에 봐요. 근데 특목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2까지 진도를 다 끝내요. 그리고 나서는 3학년 때는 계속 문제풀이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시험은 누가 잘 봐요? 돌리네. 그렇죠. 1년 동안 준비한 애들이 더 잘하겠죠. 네. 이런 네. 것들. 네. 또 하나는요. 네. 조금 충격적인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외부 경시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보통 애들이 뭐 성대 경시 이런 것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KMC 이런 것도 나가고 하는데 이제 엄마들 얘기가 색깔 있는 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색깔 있는 상? 네. 본상을 뭐 금상, 은상, 뭐 동상, 네. 대상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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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금은동 이런 거는 색깔 있는 상. 색깔 있는 상. 그다음에 본선 진출은 뭐 장려상. 그렇게 됐을 때 네. 내가 5학년인데 5학년까지 진도를 딱 끝내고 그 시험을 봤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색깔 있는 상은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5학년, 6학년들이 보는 시험인데 몇 학년까지 범위가 나갈까라고 네, 봤더니 네, 네, 네. 대부분 중학교까지 공부한 애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현실이네요. 네, 네. 수학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시기인데 네. 초6 수준, 중1 수준, 중2 수준, 중3 수준 지하로 점점 더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단원 자체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마들한테 왜 선행을 하냐? 엄마가 극성 맞다. 엄마가 정말 돈 가지고 저런다. 유세를 떤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는 것은. 네. 나도 선행하기 싫고 애 그냥 놀리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얘가 100점을 못 받아와. 아니면 똑같이 시험 보러 갔는데 얘는 상을 못 받아와 라고 한다면 엄마들이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상을 안 받아도 되고요. 100점 못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그냥 A,
90점 이상이면 다 동등하게 절대평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특목을 갈 때는 제가 그 영재고 준비하는 과학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영재고를 갈 때 중학교의 수학, 과학 점수는 대부분 내신이 몇 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은 대부분 다 99, 100이죠, 뭐. 현실이.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는 91, 92인데 그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서 선행을 제가 좀 정리해 놨거든요. 우리 미연 씨가 한번 예. 선행은 개인차다 한번 읽어 주세요. 네. 1번. 선행은 학부모의 철학이 아니다. 2번. 자녀의 능력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3번. 선행에서 100%의 완성을 기대하지는 마라. 4번. 선행과 재학년 심화를 반복해야 한다. 5번. 2년 선행인데 재학년 점수가 낮다면 선행의 의미는 없다. 6번. 자녀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을 강요하면 수포자, 영포자가 될 수도 있다. 7번. 자칫 선행은 허세로 흐를 수 있다. 네. 8번. 선행은 진짜 실력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가 공부를 많이 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3학년 엄마가 뭐 초등학교 수학은 끝났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3학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끝났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교재는 뭐를 썼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기본적인 개념서 한번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 아이는 정작 자기 학년 문제는 100점이 안 되는 안 거죠. 그리고 마치 공부는 했으나 한 듯 안 한 듯. 네, 한 듯 안 한 듯. 네, 거의 썸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이 다지기를 해서 내가 4학년인데 5학년 선행하는데 5학년을 100점 맞겠다 생각하는 건 이건 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두뇌가 좀 커져야 되고 여러 또 경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념 응용으로 본다면 개념 응용 심화 경시 중에서 응용 정도로 진도를 좀 나가보고 점수는 한 85점 정도가 만든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실제 강남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내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서 어떤 기간은 내신 기간, 어떤 기간은 선행 기간 이렇게 구분져서 공부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는 조금 더 커서 제가 다시 또 알려드릴 거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1학년, 2학년, 수학을 예를 들면 1학년, 2학년까지는 그냥 두뇌개발적으로 즐겁게 진행을 하시고요. 네. 3학년부터 아이의 능력에 따라 어떤 애들은 3학년, 어떤 애들은 4학년 때 한번 교과 진도를 한번 쭉 빼보는 거예요. 응용으로.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엄마 너무 재밌어 하고 따라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쵸. 또 어떤 애들은 너무 지겨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재학년만 따박따박 해도 100을 본다면 아마 5% 미만의 애들은 수학을 정말 집중적으로 수학 올림피아드까지 공부하는 애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말고 또 선행이라는 게 단순히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해당이 되거든요. 영어도. 그래서 영어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드렸으니까 영어도 어떻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맞추자.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 많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답이 되었나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약간 마음이 약간 또 편안해졌어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과 함께 편안해졌어요. 너무 늘어져도 안 되고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중도의 상태를 예, 중간 단계에서 여러분이 길게 우리 애들 이제 뭐 2학년인데 3학년인데 너무 놀아도 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또 막 숨숨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천천히 들으시면서 큰 길을 목표를 찾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Thank you.